이번 시간 거래처별 초기 이율 메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이율 이 메뉴는 프로그램의 거래처 원장, 거래처별 계정감독법 원장의 맨 위에 부분, 각 거래처별로 받아야 될 돈, 정기 이율 자료를 표기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거래처 원장은 거래처별로 받아야 될 돈과 갚아야 될 돈을 표시하는 장부인데요. 거래처별로 관리를 해 가는 거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3천만 원 중에 한국 상사, 그 다음에 대한 상사, 그 다음에 뭐 누리 상사 세 곳이 있다. 그럼 세 곳에 대해서 받아야 될 돈의 금액이 다 다르겠죠. 그게 작년에 다 받았으면 좋은데 못 받으면 이율 시켜서 올해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받아야 될돈 얼마인지가 장부 맨 위에 표시돼야 되는데 그맨 위에 표시되는 그 역할을 합니다. 프로그램에 메뉴에서 직접 입력할 수 없어요, 그걸. 두 가지 장부 관리 보면 거래처 원장하고 거래처별 계정과목별 원장 이렇게 두 개의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직접 입력이 안 됩니다. 그 정기이율 파트 부분은 정기분 재무제표 등에 있는 거래처별 초기 이율에서 작업한다라고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작업을 위해서 여기다가 자료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자료를 넣기 위해서는요, 작년 거 거래처 원장을 갖다 놓고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메뉴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따지기 문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진 상사의 거래처별 초기 요율에서 해당 계정 과목을 불러온 후 거래처와 금액을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요율을 누릅니다. 처음에 메뉴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입력이 안돼 있어요. 깨끗하죠? 상단에 F4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그럼 이런 메시지가 떠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데이터 불러오시겠습니까? 재무상태표에 있는 게 뭐냐면 채권 채무가 들어있는 거죠. 자산부채 자본이 들어있는 거니까. 그 자산부채 자본 중에서 자산하고 부채, 채권 채무가 있고요. 그 채권 채무에 거래처가 필요하잖아요. 받아야 될돈 얼마고 갚아야 될돈 얼마인지 그 거래처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져다 쓰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메뉴를 쓰려면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정기분 재무상태표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이 거래처별 초기율 자료를 제공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때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지금 보면 좀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해를 합니다. 시험을 볼 때는 이걸 여기까지 불러와줘요. 불러와주고 그 해당되는 이제 계정 과목에 그 거래처를 넣어라.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불러오기는 시험 볼 때는 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는 이걸 외상매출금 채권 채무 다 이렇게 가져다가 채권 채무 다 가져다가 거래처를 하나씩 다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많이 내지 않고 몇 개만 넣으라고 나와요. 문제 보시면 바드럼 나왔죠. 바드럼이 지금 얼마인지 봐보세요. 826만원입니다. 이 받아야 될그 거래처를 오른쪽에다 넣는 거죠. 넣으면은 장부에서 이렇게 거래처 원장, 거래처별 계정과목별 원장의 맨 위에 정기율로 표시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 싫으면 장부 쪽에 보고 싶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자꾸 써보시면 볼수 있어요. 하나 넣어놓고 가서 보시면 확인이 될 겁니다. 자, 메뉴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바드럼의 그첫 번째 행복 예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거래처라는 코드 자리에 다른 메뉴하고 달리 한글이 먹지 않아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제가 쳐볼게요. 행복 치고 엔터 치면 반응이 없습니다. 이 메뉴만 그래요. 코드 자리에 한글이 안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러면 F2 코드를 누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F2 코드. 원래 프로그램이 최초에 개발됐을 때는 이 코드 자리에 한글이 많이 안 먹었고요. 그럴 때 대부분 F2 코드를 눌렀습니다. 근데 이게 좀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하고 있어요. F2 코드를 눌러요. 키보드 F2 눌러도 됩니다. 여기서 행복이라고 쓰거나 행복 여기 보이면 이렇게 클릭하면 되죠, 그냥. 금액을 넣어요. 입력 방법 똑같습니다. 150만 원 넣을 때 1500, 그 다음에 플러스 키 한번 누르는 거죠. 주식회사 경인도 똑같은 방법으로 F2 코드를 누르거나 코드 자리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F2를 누르거나 676만 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 금액 있잖아. 이 금액이 받아야 될 돈인데 그 거래처 그
하고 그 금액을 넣었을 때이 토탈된 전체 금액이 좌측의 금액과 일치가 돼야 되죠. 일치가 되면 차익이 0이라고 뜹니다. 이게 일치가 안 되면 문제잖아요. 그래서 차익이 0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꼭.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매입금 똑같은 방법으로 오정문구하고 럭셔리 완구를 넣을 거예요. F2 코드. 우리가 오정문구하고 럭셔리 완구를 넣은 적이 없죠.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이렇게 미리 거래처를 등록해 놓습니다. 거래처 등록 문제에다가 다 우리가 시험 문제 풀 회사를 다 넣으라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거래처 등록에 미리 거래처를 등록해 놓고 시험을 보는 거죠. 오정이라고 쓰거나 오정문구가 보이니까 그냥 클릭했습니다. 590만원. 그 다음에 럭셔리 완구. 코드 자리에서 F2 한번 눌러보세요. 예, 잘 되죠? 럭자 하나 썼더니 럭자가 걸린 이름이 빨리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험 볼땐 거래처가 많기 때문에 혹시 찾기가 불편하면 이렇게 전체 옆에 있는 그 검색어란에다가 검색을 치는 게 좋습니다. 690. 자, 그리고 두개 넣고 나서 차액을 보세요. 차액이 없어져야 되죠? 외상매입금 갚아야 될거1280, 이 둘의 회사한테 갚아야 되고, 이 둘의 회사가 1280이 딱 돼야 되죠. 차액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차액이 0이 안 되면 실무에서는 좀 고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찾아내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는 어느 회사인지 모르니까. 갚을 때야 뭐안 찾아도 된다고 실무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받아야 될때 있잖아요. 외상매출금 같은 거, 받으러 온 같은 거 받아야 될 때. 그거 모르면 어떡해요, 이게? 프로그램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게, 화이트보드에다 쓰고, 뭐, 그런 사장님도 많이 계시는데, 그 글씨가 지워지거나, 상대방 거래처에서 그걸 생각 안 하고 갚지 않으면 나중에 못 찾을걸요? 예.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차액으로 해서 관리가 가야 됩니다. 차액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미지급금. 무궁빌딩. 같은 방법으로 넣는 거고요. 200만 원, 200만 원 차익이 0이죠.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 해당되는 그 거래처 온장과 거래처별, 이 프로그램에 있는 거래처별 계정금액표 온장 상단에 정기일로 표시됩니다. 넣은 거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거래처 온장 클릭해가지고요. 한번 가볼게요. 예, 받으러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받으러 행복여행권 정기율 차로가 들어왔는지. 예, 행복여행에서 행복이 들어왔죠. 내용은 좀 자세히 나오는 거거든요. 거래처 원장의 내용은 여기 보세요. 예, 정기율로 차로가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들어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 다음 거 이제 거래를 갖다가 이제 넣고, 그 다음 거 이제 전기 거 작업이 다 끝나면 이제 단기 거 거래를 넣는데 전표 입력이 사거든요. 이게 다음 단원이 이제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그래서 거래를 여기서 넣으면서 이제 거래처를 넣어주면 나머지 거래처는 이 일반 전표 입력에 있는 거래처가 자동으로 거래처 원장이 쭉써 나가는 거죠. 전기 거만은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